이야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? 아, 이런 데 좀 관심을 그렇죠.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혜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아들들 사이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려 초기의 그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. 이때 혜종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혜종은 태조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다. 아, 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아들이다. 뭐 이런 자기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사실 왕에 대한 모독이잖아요. 이런 건 모독죄로 안 잡혀가요. 그런 얘기 퍼뜨리고 다니면. 어머니 그 장화왕 오 씨가 나주의 호족의 딸이었는데 호족이긴 했지만 왕건이 뒤에 결혼을 하는 다른 호족들에 비해서는 가세가 좀 환미했고 이래서 정윤이 될 때에도 왕건이 이제 다른 호족들의 그 눈치를 좀 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왕건이 죽고 나니까 왕건과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은 충주 유 씨, 황주 황보 씨, 그리고 정주 유 씨 이 세 세력이 힘을 합치면서 혜종에게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. 정윤이라는 거는 뭐 세자 이런 건가요? 네. 왕건 당시에는 모든 아들이 다 태자였습니다. 그중에서 후계 왕이 될 사람을 정윤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. 몇년 전에 결석하는 바람에 결석생이 질문이에요 지금. 왜 안 오셨어?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.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. 네. 아니, 왜냐하면 모르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왜냐하면 윤자가 제 윤자거든요. 맏아들 윤자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발을 정자에 맏아들 윤자를 써서 정말 맏아들, 후계자 이런 뜻을 갖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반대쪽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? 바로 그 충주, 아주 그 막강한 충주 유씨 가문이 배출한 그 왕후십니다. 바로 이 고려 태조 왕건의 삼비, 신명왕후 유씨가 되겠습니다. 저쪽이 지금 아들을 가장 먼저 낳은 장남파라면 이쪽은 자식을 많이 낳은 다산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들 다섯, 딸 둘. 장화왕후 오 씨 못지않은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네요. 뭐 이분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제 나이를 드시겠죠. 또 이렇게 드시고요. 그래서 뒤집으시면 이렇게 하죠. 그래도 진짜 두 분 인상이 아주 깜짝하게 낯설 그런 인상들이에요.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두 분의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죠.